그 집에 있는 딸이 그 집을 보여주는데 네. 환자가 있으니까 조금 양해 부탁드려요 그래요. 네. 그 집 올라갔는데 안방문을 열어보니까 할머니가 누워 계시는 거예요. 네. 얼마나 놀래요. 네, 지금 다 뺀 상태인 거죠. 네, 지금 그 수없이 많은 그 경매에 입찰 하시면서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인상 깊은 뭐 낙찰 사례 물건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아 많죠. 네. 많은데 네. 그 중에 하나는 네. 교회 이제 권사님 얘기예요. 네. 이 홍 권사님이라는 분인데 네. 참 여자 해요. 네. 뭔 말씀인지 아세요? 그냥 예, 여자 네. 하신다는 뜻은. 네. 근데 그분이 이제는 경매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고 네. 교회 전도사가 경매를 하니까 네. 저를 믿고 이제 저한테 의뢰를 하신 거예요. 네. 근데 이제는 그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를 낙찰을 받아서 네. 이제 명도하러 갔더니 네. 그 집에 있는 딸이 그 집을 보여주는데 네. 환자가 있으니까 조금 양해 부탁드려요 그래요. 네. 저야 이제는 아무래도 남의 집에 간 거고 그쵸. 또 예의를 갖춰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주변을 집안을 두려보다가 안방문을 열었더니 어떤 할머니가 바짝 마르셨는데 네. 이렇게 요에 이렇게 누워 계셨어요. 네. 아 그래서 진짜 뭐 말도 못 하고 그냥 나왔죠. 네. 나오고 그냥 하여간 그 물건을 이제 명도가 나중에 이제는 이사를 가야 되는 네, 날인데 네, 네. 홍 권사님하고 같이 이제 갔더니 그 아들딸 이사를 다 이삿짐 센터를 다 뺐다고 네. 이삿짐 가야 되니까 이사 비용 합의했던 이사 비용을 네. 달래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떤 식으로 이제 이사 비용을 주냐면 대략 네. 300만 원이다 네. 할 경우에는 100만 원 정도를 먼저 주고. 계좌번호를 달라고 해서 먼저 쏴드려요. 네. 이게 어떤 거냐면 본인도 부담스러워요.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쵸, 그쵸, 그쵸. 네. 그 다음에 통장에 찍혀 있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이게 약속 이행이거든요. 네,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명도 이행 각서를 쓰고 뭐 단서조항 달 것도 하나도 없어요. 네. 그냥 50이고 100이고 그냥 주면 그 돈이 무슨 돈이겠어요? 내가 낙찰자가 줬으니까. 이사비용이지. 그쵸. 그죠? 네. 그 나머지 돈은 관리비가 연체된 걸 따져서 나중에 이제 그 정산한 다음에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관리비 정산을 해서 남은 돈을 드렸어요. 네. 키를 받았고. 네. 그리고 이제 홍 권사님이랑 같이 그 집 올라갔는데. 네. 안방문을 열어보니까 할머니가 누워 계시는 거예요. 네. 얼마나 놀래요. 네, 그쵸. 네. 지금 다 뺀 상태인 거죠. 네, 지금 다 빼고 네. 요하에 할머니 한 번만 누워 계시는 네. 거예요. 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네. 전화를 막 이제 했죠. 네. 전화를 안 받네. 와. 네. 근데 그 할머니가 나 배고파 밥 줘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홍 권사님이 어떻게 할지는 몰라가지고 막 안고 계실 때 저가 이제는 마트에 뛰어가서 네. 먹을 것 좀 사갖고 와서 네. 드렸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간에 뭐를 이렇게 떠먹이고 주고 있는데 그때서 들어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네. 이삿짐 센터가 갈 때 차례에 타서 그 집의 위치에 네. 데려다 줘야 되잖아요. 네, 어디에 하여간에 그때만 해도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잠깐 갔다 오는 사이에 병원 차가 오기로 한 거 앰뷸런스가 네. 환자를 이송해야 되는 차가 네. 근데 그 사이가 3, 40분이 공백이 생겼던 거예요. 그분들이 일부러 놓고 가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저희들을 네. 가서 겁을 먹은 거고 그거, 예. 그 순간에 그 홍 권사님이 그 어머니를 케어하는 걸 보니까 네. 경매라는 게요, 그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경매라는 게 서로 안 좋은 게 막 서로 싸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도 뛰쳐서 이제는 하여간에 들어왔을 때 낙찰자 분이 어머니를 모시고 간병하고 있을 때의 모습을 본 그 자녀들은 어떻겠냐고요. 그렇죠. 울고 막 서로 간에 그리고 울고 저는 그 어머니 병원을 모시 그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는데 네. 홍 권사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왜요? 그랬더니 50만 원만 더 드리면 안 될까요? 이사 비용을 네. 그 50만 원 더 주면 안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50만 원 더 주리라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거 가시는 분 자녀들 잡고서 50만 원을 더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예. 그 이제 경매 책 같은 거 보면은 뭐 이제 명도하기 어려운 뭐 유형 해가지고 뭐 첫 번째가 뭐
이제 환자. 나 이제 방금 전에 말한 환자. 그 두 번째 뭐, 조폭 같은 분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분들을 만난다는 게 경매에서 얼마나 자주 있는 일인가요? 명도에 대해서 잠깐만 네.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경매하면 명도를 되게 두려워해요. 저도 저는 뭐, 꽤 많은 명도를 해왔는데, 특히 제자들이 명도를 의뢰할 때가 있어요. 교수님 도와달라고 해서. 그러면, 사례비도 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도 챙겨주기도 하지만, 저도 두려워요. 아름다운 명도, 깨끗한 명도, 가슴 안 아픈 명도, 기분 좋은 명도는 없어요. 아, 그래요? 그렇죠. 다 서로 간에 이렇게 가슴을 이제는 쥐어야 되고, 긴장을 해야 되고, 근데, 낙찰을 받고 이 사람하고 내가 언성을 높이고, 싸우고, 아니면 안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정말 생각하기 싫은 그런 시나리오로 가는 경우가, 10%? 10%.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명도 그러면 다 그런 거 아니야? 아니요. 맞아요. 보세요. 경매 당한 분들은 실질적으로는 그 돈을 갖다 쓴 거고 또 남은 금액을 자기가 또 배당을 받는 거잖아요. 또 하나 경매가 진행된 것이 낙찰 받아서 명도할 때까지 보통 6개월에서 많게는 1년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경매 당한 측에서도 힘들어요 지금. 계속 지금 눌리는 기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진행 절차가 법원에서 알려주는 진행 절차가 또 법원에서 고지하는 진행 절차가 내가 언제쯤이면 강제 집행을 집달관들이 와서 집행할 수 있는 시간에 클라이막스라는 걸 다 알아요. 법원에 고지를 해주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전에라도 합의를 해서 내가 나가야지만이 된다라는 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상대방이 자존심을 건든다거나 여러 가지 안 좋은 쪽으로 내가 갑질을 하는 경우에는 자존심이 상하면요. 그쵸. 뭐고 뭐고 없어요. 그러나 상대방을 정말 한 형제처럼 우리의 가족처럼 아니면 그냥 다른 장수라고 하더라도 대우를 해주잖아요. 보통 싸움할 때도.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대우를 해준다면 그렇게 갑질하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90% 이상은요. 그냥 어느 순간이 되면 그 기간이 되면 그리고 정해진 어느 정도 이사 비용만 준다면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아, 그렇군요. 아, 이제 야생아님 딱 이제 말씀 듣고 요즘 나도 이제 집도 없고 영끌해서 이제 부동산 하나 사야 되는데 경매랑 엄청 싸다니까 또 야생아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기회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왔어요. 근데 야생아님 저는 경매 하나도 모르고요. 부동산도 한 번도 거래 안 해봤어요. 저 뭐부터 해야 돼요? 라고 그럼 뭐라고 질문해 주실 거예요? 경매가 됐던 아니면 어떤 재테크가 됐던 뭐 10년이고 20년이고 해왔다라는 것은 그만큼의 과정을 다 거쳤다라는 거겠죠. 저 또한 지금 22년 동안 이 한 길만 진행해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저한테 작가님이 앞으로도 계속 이 길을 가실 겁니까? 경매 길을 가실 겁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100%예요. 다시 말해서 경매만큼 좋은 건 없어요. 저는 경매의 좋은 점을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시간이 넉넉해요. 얘는 이 경매는 매일 붙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에 그냥 입찰하거나 하면 한 두 달 있다가 잔금 내야 되고 한 두 달 정도 걸쳐서 명도하면 되는 거고 뭐 세 놓고 나면 뭐 어느 기간 있다가 매매해야 되는 거니까 다 그렇게 막 쫓겨다닐 필요가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배워놓으면 평생 쓸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할아버지도 본의 아니게 경매를 당했지만 나중에 20년 뒤에 손주를 데리고 손주의 집을 경매를 낙찰받아 주려고 법원에 왔다 갔다 한 것처럼 아니 저희 스승님처럼 30년, 40년 하셨던 분이 지금 80이 넘으셨는데도 계속 재테크를 경매를 하고 계시거든요. 저 또한 그렇고요. 그래서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이다. 세 번째는 얘는요, 1 더하기 1은 1인데 다시 말씀드려서 바닥 공사를 잘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 올리는 건 역시 그냥 시간 싸움이에요. 그냥 바닥만 잘 보면 바로바로
올라가는 게 경매 실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공부만 제대로만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실력이 나의 수익을 더 배가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내가 1,000만 원 벌었다면 1년, 2년 정도 공부 더 하면 5,000만 원짜리 벌 수 있는 물건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1억짜리 물건을 보게 되고 눈에 보여진다니까요. 그 수익이 있는 물건들이 경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더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작가님 질문처럼 경매 경자도 몰라. 난 어떻게 해야 돼? 다 바닥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바닥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법원 경매 사이트를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법원 경매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에서, 나라에서, 대법원에서 책임지고 진행하는 게 경매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 경매 사이트가 무료인데 거기서 검색하기를 하는 거예요. 검색을 하다가 보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제 주변에 있는 물건을 찾으셔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물건을. 멀리 있는 물건을 찾고 이러면요 오래 못해요. 내가 관심 있는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물건을 검색을 하셔야 되고, 근데 두 번째는 내가 갖고 있는 금액 가지고 물건 검색하면 안 돼요. 내가 3천만 원 있다, 5천만 원 있다. 그러니까 그거에 관련된 물건, 주변에 있는 물건으로, 아니 그 가격대로 물건 찾기 시작하면 물건 몇 개 못 찾아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아닌, 아니면 대출을 일으키던, 아니면 내가 나중에 지금 아니더라도, 3년이고 5년이고 10년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물건 찾을 때는 좀 더 광범위하게 있는 물건을 찾아라. 또 세 번째는 물건을 찾았으면 가능하면 여러분 이렇게 분석을 하다가 보면은 물건을 봤어요. 근데 괜찮거든요. 이거 괜찮네? 그 다른 물건. 그럼 절대 실력이 안 늘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다가 보면 그냥 뭔지 모르게 이거 괜찮아. 뭔지 모르게 괜찮아. 뭐 가격이 싸서 괜찮던, 뭐 위치가 좋아서 괜찮던, 아니면 뭐 종별이 좋아서 괜찮던, 뭐가 괜찮아. 그걸 프린트 하세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일주일에 뭐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보다가 보면 그냥 나를 믿고 내 감을 믿고 그냥 막 하는 건 아니더라도 이거 진짜 괜찮아. 그리고 패스해 놓으면 나중에 다 잊어버려요. 프린트를 안 해 놓으면. 그러니까 가능하면 프린트. 그래서 프린트한 것이 10장이고 20장이고 뽑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가지고 따로 내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터넷 상으로 봤던 자료와 프린트에서 나온 자료를 보는 게 틀려요. 똑같을 것 같죠? 틀리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10장이고 20장이고 저 같은 경우는요 화장실로 가요. 화장실 가서 그냥 앉아서 그냥 보는 거예요. 보다가 보면 이거는 그냥 그때 오는 어떤 필링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데. 왜냐면 또 자료가 10개를 가지고 20개를 가지고 비교를 하잖아요. 그쵸, 예. 그러면 옥석이 가려져요. 이거는 정말 안 되는 거구나. 이거는 뭐가 안 좋구나. 그러다 보면 비슷한 것 중에서 뺄 거 빼다가 보면 서너 장 정도가 추려지거든요. 서너 장 정도는. 그거는 무조건 고. 무조건 고라는 뜻은 뭐냐? 무조건 현장 가보라는 뜻이에요. 보세요. 역시나. 예.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예. 그래요? 똑같아요. 3개, 4개 정도의 물건을 찾았어요? 그럼 부푼 가슴을 가지고 현장을 가봅니다. 가서 현장을 보면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예요. 근데 진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혹시나가 역시나로 끝나요. 그럼 돈 못 벌어요. 왜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프린트 할 것 같아요? 현장 또 가볼 것 같아요? 안 가본다고요. 그걸 이겨내야 돼, 그거를. 그냥 내 생활 자체를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한두 시간의 시간을 거지고 프린트를 하고 현장을 가보는 거를 그냥 내가 꼭 도장을 찍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혹시나가 역시나고. 그런데 아시나요? 그 혹시나가 역시나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달라져요. 물건 뽑는 게 달라져요. 수익 물건을 보는 게 틀려져요. 자기도 모르게 틀려진다니까요. 근데 현장을 안 가보잖아요. 절대 실력이 안 늘어요. 진짜 근데 처음에는 웬만한 거 다 뽑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래. 근데 나중에 추려져요. 추려지겠지. 추려져요. 이제 그게 실력이 키워지는 것 같아요. 그거 아세요?
저는 배낭여행을 좋아하거든요. 네. 예, 배낭여행을 딱 가면요. 네.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알까? 어떤 배낭 여성지, 뭐 네. 배낭족들이 많은 곳에 가면요. 네. 제일 먼저 하는 게요. 초보자들 피해, 우리는. 이게 배낭여행을 많이 한 사람들은요. 네. 딱 보면 초보자들 알아요. 초보자 특징이 뭔지 알아요? 카메라를 앞에 들고 다녀요. 아. 맞네요, 초보자들은. 맞네요. 근데 고수들은요, 카메라가 없어요. 그렇겠죠. 예. 아예 안 찍거나, 예. 아, 정말 한두 개장 찍은 걸로 그쵸, 끝내요. 예. 다 머리에 그냥 있거든요. 예. 근데 초보자들은요, 이것도 찍고 저것도 찍고 저것도 막 가보고 막 그런단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만약에 고수가 걸리면, 네. 따라다니다가 보면 죽어나요. 벌써 보는 게 틀리고요. 그쵸. 가야 될 것이 틀려지는데, 근데 초보자들은 다 보고 하는 것처럼, 네. 겸의 물건도 초보자들은요, 막 이것도 신기하고 저것도 신기해요. 네. 근데, 3개월이 지나고, 5개월이 지나면, 네. 그 물건들이 틀려져요. 그거 자기를 네. 믿어야 돼요. 그리고 많이 봐서 계속 안목을 키워나가겠네요. 예, 예, 예. 아, 그렇구나. 근데 요즘에 보면은 뭐, 사설 경매 사이트 보면은 뭐, 정말 진짜 간 것처럼 느끼게끔 코멘트를 막 달아주잖아요. 네네네. 이런 거를 보고 그냥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게 이제는 보통 네. 유료 사이트들을 네, 그렇죠. 아무래도 대법원 경매는 무료이기 때문에 네. 감정 평가 내용이나 네. 뭐 기본적인 내용만 나와 있다면 네. 구독션이나 지지 옥션이나 퇴임 경매 같이 네. 뭐 연 얼마 네. 이렇게 받고 유료로 보여주는 네. 것들은 그래도 돈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쵸. 아무래도 현장을 가서 사진을 막 찍어놓고 네. 거기 또 어떻다라고 네. 코멘트도 달아주고 그러면 일반인들은 이제 돈을 냈으니까 그 자료를 보고 아, 이 사람이 지금 A 5점을 줬으니까 이거 아니고 이거는 10점 줬으니까 한번 가볼까 네, 네.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되죠. 정말 네. 많아요. 네. 만약에 이제는 거기서 뭐 전철이 가깝고 뭐 부동산에서 물어봤는데 뭐 앞으로 여기 괜찮다고 하면 네. 코멘트가 달라지면요 네. 클릭수가 틀려져요. 아. 그리고 거기 그 집에 네. 한 시간만 서 있어봐요. 아, 몇 명이 와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네, 똑같거든요. 네. 중요한 것은 네. 그 사람들이 코멘트를 달아주는 거를 믿고 한다면 네. 수익은 이제는 없겠죠. 예. 네, 제일 큰 게 그 구독션이나 이런 유료 사이트들은 네. 부동산 직원을 둬서 네. 그들이 현장 가서 사진을 찍어 갖고 오면 그걸 검토해 가지고 네. 좋은 사진들만 이제 올려줘요. 네. 그 올려주는 사진을 우리는 이제 보고 그쵸. 내가 이제 안 가봤지만 이 정도구나는 것을 알게 되는 네. 거거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거의 비슷해요. 그들이 찍은 사진이나 뭐 그런 것도 비슷하지만 네. 빌라나 단독주택이나 상가나 이런 것들은요 엄청나게 차이가 들려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예를 들어서 그 유료 정보 사이트에 네. 사진 찍는 사람이 네. 부동산 전문가일까요? 아니겠죠. 그럼 네. 그들이 찍은 사진이 네. 그 해당 물건에 정말 큰 도움이 줄까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그쵸, 있겠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뭘로 생각하느냐? 그 사진은 전적으로 신뢰를 하거든요. 그치, 신뢰하죠. 거기 코멘트를 전적으로 신뢰를 그쵸, 해요. 신뢰하죠. 근데 제가 경매 강의를 이렇게 하잖아요. 네. 기초반에 있는 친구들을 얘기를 해. 너 뭐 하는 친구야? 네. 물어보면 네. 그 회사 직원이래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우리 이사님이 네. 한번 가서 배우라고 해서 왔대요. 아. 그 친구가 지금 사진 찍은 거를 아. 여러분은 지금 그걸 믿고서 입찰할까 말까를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아, 거잖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현장 직접 가보고 시세 조사도 해보고 네. No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